제가 2007년 3월 1일에 프리선언을 하면서 저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지 몰랐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기자회견이라는 것도 했습니다. 좀 당황스러웠어요. 아니, 월급을 받는 셀러리맨이 회사를 나왔는데 이게 그렇게 주목받을 만한 일인가? 밖에 나오고 나서 만나는 환경들이 전부 낯설었습니다. 울타리를 벗어났잖아요. 밖에 나오니까 저는 이경규, 유재석, 강호동만 고수인 줄 알았어요. 그들만 고수고 내가 그 다음 정도는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나왔더니 서경석도 고수고 이윤석도 고수고 김구라도 고수고 고수 천지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부지기수였어요. 잘나가는 아나운서일수록 이런 푸념을 많이 합니다. 저 올해 추석 특집으로 방송 10개 찍고 출연료 얼마 받았는지 아세요? 한 프로당 15,000원 받았어요. 2만원 받았어요. 저도 했습니다. 그리고 좀 억울했습니다, 솔직히. 아니, 내가 이렇게 역할을 많이 하는데 물론 월급은 받지만 출연료로, 아니, 서경석 씨가 저렇게 많이 받는데 나는 그 반 정도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무리 못했어도. 이런 불만 있겠죠? 나왔는데 생각이 확 바뀝니다. 김성주를 2만 원에 쓸 때와 200만 원에 쓸 때와 너는 200만 원의 역할을 할 수 있니? 너 2만 원이었기 때문에 썼던 거 아니야? 저에게 강한 압력이 들어옵니다. 너 200만 원 같이 돼? 할 수 있어? 강호동, 유재석, 이경규 1000만 원 같이 하는 사람들이야. 그들은 줄만 하니까 주는 거야. 내가 보기엔 많이 쳐줘야 5만 원? 제 스스로 거품을 빼야 되는 시간이 꼭 필요했습니다. 나는 정말 출연료 얼마짜리 진행자인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기로 마음 먹습니다. 제가 회사를 나와서 처음 맡았던 프로그램이 기억나십니까? 명랑 히어로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예. 누구랑 했냐면요. 김구라, 이경규, 김국진, 윤종신, 신정환, 이하늘, 그리고 저. 말 한마디도 못하겠더라고요. 언제 들어가야 될지도 모르고 저의 그때 생각은 너무 배려가 없다. 약간의 텃세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디 아나운서 출신이 와가지고 어디서 그냥 숟가락 하나 얹으려고 그래. 야, 우리는 시작할 때 선배들 주전자 다 주전자 뜨고 가서 물 따라드리고 심부름하고 그러면서 하나 배우고 포졸부터 시작해가지고 말 아무것도 없다가 어떻게 기회 한번 얻어가지고 그래서 이 자리에 온 거야. 너 어떻게 해서 무임승차하려고 그래. 이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가장 심했던 분이 이경규 씨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안 무서운데 이경규 씨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부담되고. 근데 또 운명의 장난이랄까? 명랑 히어로에서 베이징 올림픽 때 출장을 갔습니다. 저하고 이경규 씨하고. 정말 가기 싫은데 이경규 씨하고 저만 스케줄이 되는 거예요. 갔어요. 공항에서부터 야, 뭐 하는 거야? 빨리 와. 아, 너 뭐 했어? 부대에서. 군대 갔다 왔어? 완전 고문관이네. 아, 베이징까지 가는 비행기 안에서 아무 얘기도 안 하시고 저한테 뭐라 질문도 없고 말도 안 걸으시고 너무 불편하고 힘들었어요. 그리고 호텔 안에서 맥주를 사다가 담당 PD하고 이경규 씨하고 저하고 셋이 앉아서 맥주를 먹는데 이경규 씨가 명랑 히어로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예능 프로그램이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열심히 막 연설을 하시는 거예요. 야, 그건 이렇게 만들면 안 되고 방향을 이렇게 잡아서 해야 돼. 그래야 웃음이 터져. 그래야 재밌는 거야. 저는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근데 맥주도 먹었죠. 시간도 지나죠. 막 졸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이경규 씨가 버럭 화를 내시면서 이런 근본 없는 대선배가 얘기하는데 자빠져 자고 나 있고 갈 자세가 되어 있긴 한 거야? 전 진짜 너무 억울했습니다. 아니 이해도 못하는 얘기를 저한테 두 분이 그냥 나누시지 왜 저는 혼내시는 거예요? 그때 그 안 좋은 감정을 갖고 명랑 히어로가 1년 만에 없어집니다. 그리고 저에게 들어왔던 프로그램이 화성인 바이러스입니다.
명랑이어로 폐지되고 2개월 만에 화성인 바이러스 프로그램이 들어왔는데요. 누구랑 같이 해요? 이영규, 김구라. 어, 정말 나 싫은데. 내가 할 프로가 없었어요. 그거라도 했었어야 됐어요. 화성인 바이러스라도. 그래도 참아내자. 해보자. 프로그램을 합니다. 초창기 화성인 바이러스 보시면 제가 막 일방적으로 무지하게 당합니다. 어디서 지 입장도 모르고 지 처지도 모르고 사표 내고 뛰쳐나와가지고 진행을 곧다이로 해. 이게 방송에 그대로 다 나갔습니다. 네? 아 지금 김성주 씨 얘기하실 차례잖아요.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정말 답답하네. 이게 다 나갔습니다 방송에. 김성주 씨도 풀이 선언해가지고 한 달 한 150번 하요? 이게 돈이 안 되는 거야. 이 사람아 이게 지금 아, 그러니까 노는 거야. 이러니까 맨날 그러니까 돈이 이 까이고 저리 까이고 하는 거야. 핵심을 찔러야지.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속이 좋았겠습니까? 예? 이들 밑에서 두 사람의 거친 입담과 독설 사이에서 내가 한번 버텨내보자. 버티면 뭔가 보이겠지. 뭔가 답이 나오겠지. 그 지금 화성인 바이러스가 2년이 넘었습니다. 벌써 100회가 넘어갔고요. 그 두 분과 하면서 이분들이 왜 나에게 독설을 퍼붓고 면박을 주고 심하게 대했을까 이유를 알았습니다. 저를 살려주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네. 유재석 씨 잘 아시잖아요. 유재석 씨가 더 빛나는 이유, 박명수 씨 같은 분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박명수 씨 같이 아유 배째 들어놓고 뭐야 너는 이럴 때 유재석 씨가 아, 하지 마세요. 아 그러지 마세요. 왜 그러십니까? 이러면 어 유재석 괜찮어. 똑같이 화성인 바이러스에서도 뭐라고 뭐라고 출연자들 화성인이라고 막 면박 주고 화내고 저한테 이럴 때도 아 왜 그러세요? 이분도 다 입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이분의 취향이신데 그걸 갖고 뭐라고 그러시면 어떡해요? 이러면 저한테 사람들이 호의적으로 김성주가 역시 인간미가 있어. 김성주가 괜찮아. 제가 그걸 못 찾아먹는 거예요. 그냥 속에서 화만 끓고 못 찾아먹는 거예요. 어느 때부터 알고 제가 버텨내기 시작하고 하니까 어느 날 일본 오사카로 화성인 바이러스 출장을 갔습니다. 근데 비행기가 뜨고 얼마 안 지났는데 이경규 씨가 제 옆으로 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경규 씨가 자신의 얘기를 합니다. 나는 어떻게 살고 있고 나의 방송 철학은 무엇이고 나는 어떻게 시작을 했고 그리고 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부터는 저에게 아낌없는 가르침을 프로그램 할 때마다 대본을 보시고 성주야 이거는 그냥 가자. 저에게도 상의를 해주시고 저에게도 뭔가 부탁을 하시고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예능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알 것 같아요. 아직 멀었습니다만 그분을 통해서 뭔가를 좀 알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는데 제가 알지 못했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저 시간으로 가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1992년 11월 3일 1시쯤에 제가 군복무를 마쳤습니다. 예. 제가 저게 군복무 시절의 저입니다. 러닝 셔츠 바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군복을 입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근데 다 이유가 있는 것이 이제 제가 군복무 시절에 취사병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취사병들이 이렇게 옷을 군복을 입고 있을 시간이 별로 없어요. 밥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좀 용맹스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네, 눈빛이? 예. 그때가 의욕이 정말 충만할 때입니다.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고 군인 정신으로 도전하면 다 될 것 같은데 막상 할 게 별로 없습니다. 제가 그때 한 게 남들과 똑같이 학교 다니고 수업 듣고 학점 따고 연애하고 도서관 가고
TV 보고 맥주 마시고 그게 전부 답니다. 네. 군복무 마치고 나서 전부 답니다. 우리의 공부 환경이 그렇습니다. 뭔가 꿈꾸게 하는 환경이 아니고요. 그냥 야! 달려! 아니 뭐 묻지 말고 그냥 달려. 아니 뛰어 뛰어 뛰어. 뛰다 보면 저기 가면 뭐 있으니까 뛰어 그냥. 영문도 모르고 뛰다가 달려오다 보면 이제 대학 시험을 봐야 되고 대학교 들어가서 또 뛰다 보면 주위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뭔가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남들이 괜찮다는 일, 남들이 좋아하는 일, 부모님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일, 그리고 박수 많이 받는 일, 뭐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게 되고 도전하다가 안 되면 그 밑에 거, 안 되면 그 밑에 거 뭐 이렇게 꿈을 정하게 됩니다. 저도 사실 꿈이 아나운서가 아닙니다. 예. 네. 저는 아나운서라는 직업에 대해서 대학교 3학년 때까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저의 꿈은 신문사 기자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의 누나가 신문사 기자였습니다. 네. 나도 글 좀 쓰니까, 글짓기 반도 했었으니까 그 신문사 기자 한번 돼보자.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신문사 기자. 근데 뭐 이렇게 신문사 기자가 꼭 되어야만 되겠다는 자극은 없었어요. 그냥 나도 졸업하면 뭘 해야 되니까, 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결혼도 해야 되고 부모님께 용돈도 드려야 되고. 그래서 신문사 기자를 꿈꾸고 있는 중에 언론사 시험을 보는데 같이 스터디하던 친구 중에 한 명이 저에게 불현듯 KBS 원서를 쓰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너는 이번에 아나운서에 한번 내봐. 왜? 야, 너 우리 저 과 대표도 했었고 우리 무슨 과 행사하면 네가 사회도 보고 너 말도 잘하잖아. 내가 보니까 너 얼굴도 괜찮은 것 같아. 예. 제가 약간 우쭐하는 마음에 기자 시험 볼 때는 많으니까 여기는 한 번 정도 아나운서 씁니다. 시험을 보러 갔는데 경쟁률이 800대 1이 넘습니다. 남자만. 말도 안 되는 경쟁률이다. 뭔 놈의 시험이 이런 게 있냐. 근데 저는 시험을 보러 갔는데 아무 준비도 없었고요. 누구한테 아나운서에 대한 조언을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이 시험을 보러 갑니다. 1차 카메라 테스트. 그냥 무슨 원고를 하나 주더라고요. 뉴스 원고였습니다. 한 석 줄 읽었습니다. 합격했습니다. 이게 웬일이야. 800명 중에 대거 한 400명 정도가 빨려나가는데 합격했습니다. 2차 역시 또 합격됐습니다.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예. 한 100명 남았습니다. 다 쳐내고 100명 남았어요. 2차, 1, 2차 필기시험으로. 이게 웬일이야. 그리고 이제 중간에 단독으로 사장님 면접을 봅니다. 또 됩니다. 또 통과합니다. 10명이 남았어요. 10명이 남아서 필기시험 봅니다. 또 됐어요. 5명 남았습니다. 이제 최종 면접입니다. 저는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왜? 내가 모르는 정말 그 특출난 아나운서 재능이 있구나. 나는 역시 아나운서 체질이었어 라고 생각을 하고 최종 면접을 봤는데요. 2명 뽑았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예. 여기서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갑니다. 방송사 공채는 말이죠. 특히 아나운서 공채는 말이죠. 약간 그 도박과 같은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방송사에서 제 얘기를 혹시 들으신다면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원자들을 위해서 제가 시험을 봤어요?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는지 모릅니다. 한 10명이 쫙 서서 시험을 보는데 한 10초 줍니다. 10초 동안 읽고 쓰고 다음 결과가 나옵니다. 떨어집니다. 왜 떨어진 거예요 도대체 나는? 너는 뭐가 부족해서 어디에서 점수가 안 나와서 떨어졌다는 걸 안 알려줍니다. 예. 그리고 방송사 시험에 더더욱 무서운 점은 1년에 한 번씩 본다는 겁니다. 올해 떨어지면 내년 그맘때까지 다시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또 중독성이 있어서 제가 아나운서 최종 면접까지 갔었잖아요. 정말 마약과 같아서 다른 시험을 되게 우습게 봅니다. 대기업 시험이나 중소기업 시험이 굉장히 우스워집니다. 스스로 되게 자만해져요.
야, 나 아나운서 될 뻔했던 사람이야. 텔레비전에 나와서 뉴스 할 뻔했던 사람이야, 나.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 다음 해에 SBS 시험을 봤습니다. SBS 최종 면접에 또 올라갔어요. 아, 그냥 뭐 이제 아예 뭐 연습 안 하고도 최종 면접이었는데 트레이닝 1년 하고 SBS 당연히 붙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떨어졌어요. 남자 3명 중에 또 떨어졌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떨어졌는지. 그때 저의 생각은 뭔가 비리가 있을 것이다. 당연히 이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내가 농락당한 것이다. 어떻게 대한민국의 이 걸출한 방송사에서 이런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느냐. 나같이 훌륭한 인재를. 그때는 그런 불만이 너무너무 가득했어요. 여러분, 안 그러실 것 같죠? 떨어져 보세요. 그 회사 욕 무지하게 합니다. 예? 아차, 아이고, 니들 회사 얼마나 잘났길래. 야, 안 간다, 안 가. 이상한 회사야. 욕합니다. 그리고 그 해에 KBS 시험을 또 봅니다. 왜냐하면 제 얼굴이 KBS에 어울릴 거라고. 또 최종입니다. 3명 남았습니다. 이야. 최종 면접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예기치 못한 질문이 나옵니다. 사장님으로부터 저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질문을 받았습니다. 뭐였게요? 사장님이 저를 알아보십니다. 95년 가을에 봤던 사장님이 그때도 사장님이셨습니다. 자넨 나치 이근데? 예, 저 세 번째입니다. 왜 또 왔어? 아, 이제 완벽히 준비가 됐습니다. 자, 그럼 말이야. 자네. 내가 1분 동안 자네한테 시간을 줄 테니까 자네가 나를 1분 안에 설득하면 합격시켜주고 1분 안에 설득 못 시키면 다시는 KBS에 오지 마.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때. 우왕좌왕, 주절주절.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사장님을 설득하는데 택도 없습니다. 1분 지났습니다. 사장님의 반응? 더 질문하실 거 없습니까? 뭐 저에게 어떤 설명도 없습니다. 나가주세요. 끝입니다. 또 떨어집니다. 93 또 떨어집니다. 아나운서 시험을 보고 최종 면접까지 올라갔던 게 저에게는 이제 크나큰 시련의 시작이었습니다. 좋아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아주 파란만장한 20대가 무자비하게 펼쳐집니다. 근데 또 너무너무 고맙게 KBS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관계자분이 다른 케이블 채널인데 거기 가서 일해보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제가 이제 그 회사에 추천을 받고 갑니다. 가서 오디션을 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출근을 하랍니다. 그때 10분짜리 뉴스를 녹화를 했습니다. 원래 뉴스는 보통 생방송으로 하잖아요. 저 때문에 한 2시간을 했습니다, 녹화를. 그때 그 방송 담당했던 국장님께서 화가 무지하게 많이 나셔가지고 야! 내가 해도 너보단 잘하겠다! 어? 야, 뉴스를 그딴 식으로 어디서 배우긴 한 거야? 어? 야, 학교 방송에서도 저거보단 낫겠다! 사람들 정말 많은데 정말 무지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밤에 잠을 못 잤어요. 국장님한테 그렇게 공개적으로 동료들이 있는 데서 망신을 당한 이후에 집에 잠이 옵니까? 잠을 자면 그게 사람입니까? 그 저 나름대로 노력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뉴스란 뉴스는 죄봤습니다. 그래서 아나운서가 나오는 부분만 녹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120분 테이프가 꽉 차더라고요. 이걸 매일 들었습니다. 매일 틀어놓고 공부를 하든 밥을 하든 뭐 딴짓을 하든 매일 틀어놨어요. 가끔가다 보기도 하고 귀에 듣기도 하고 딴짓하다가 친구가 와도 틀어놓고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제가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억양과 톤과 제스처를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어? 아, 나 손석희 같아. 어, 잠깐만. 어, 손석희 목소리가 나왔어. 어, 나 신동호 같아. 어, 나 이재용 같아. 뭐 이런 목소리들이 나옵니다. 왜냐면 계속 들었고 계속 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제스처와 억양과 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불같이 화내던 국장님의 비난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뭔가 그럴듯 하거든요. 누굴 흉내내는지 모르겠지만 아나운서 같거든요. 따라쟁인 거죠. 흉내내는 거죠. 아나운서는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그때 장면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공개하려고 하는 이유는 제가 시작부터 잘 나갔던 놈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저런 모습에도 방송을 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틀어드립니다. 김성주 성형 뭐 이런 게 이제 뜨기 시작할 거예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정 소식입니다. 정부는 3월부터 시행되는 개정노동법에 따라 변형 근로시간제로 인한 임금 수준 내림을 막기 위해 더불어 사는 사회일수록 성숙한 시민 정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그나마 저 누구 흉내내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누군가를 끊임없이 흉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건지 몰랐어요. 예. 그래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한국 스포츠 TV라는 케이블 채널로 다시 입사를 하게 됩니다. 98년이 됐습니다. 또 시험 봐야죠. 공채 발표가 나기만을 기다립니다. 98년 10월 공채 발표가 안 납니다. 11월 공채 발표가 역시 안 납니다. 12월 1일이 돼서 제가 전화를 합니다. 왜 올해는 시험 발표 안 나죠? IMF 때문에 올해는 뽑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공채시험이 98년에는 없었습니다. KBS, MBC, SBS 다 없었습니다. IMF가 공중파에만 있었겠습니까? 케이블에도 닥칩니다. 케이블 회사가 줄도산합니다. 다 망합니다. 한국 스포츠 TV 역시 한 250명 있던 직원이 다 나가고 한 40명 남습니다. 회사의 문을 닫으려고 했는데 40명은 갈 데가 없어서 저희 방송하겠습니다. 그래서 절충된 게 그러면 최저생계비를 줄 테니까 회사가 팔릴 때까지만 할래요? 그럴 거면 하고 아니면 회사 문 닫습니다. 할래요. 아니 갈 데가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갈 데가 없었어요. 최저생계비고 뭐고 할 데가 없는데 내가 배운 짓이 지금 이거 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네. 그때 사람들이 다 나가고 네 명이 남아서 중계방송을 했는데 하루에 한 서너 개씩 중계를 합니다. 하루에 하나만 중계를 해도 좀 힘든 편이거든요. 한 서너 시간 중계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MBC 입사하기 전까지 한 1,000경기 정도 했어요. 네. 보통 공중파에 들어가면 종합편성이기 때문에 스포츠 편성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입사해서 정년퇴직할 때까지 1,000경기 제 생각엔 다 못할 것 같아요. 저는 한 3년이란 기간 동안에 중계방송을 1,000경기 합니다. 잘하는 건 둘째치고 그냥 큐시트 누구누구 테니스 중계 딱 갖다주면 그냥 합니다. 자, 오늘 테니스 중계방송 해드리겠습니다. 손흥 선수와 김성 선수의 대결입니다. 도움 말씀에 누구누구 해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그냥 뭐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3년 동안 트레이닝을 했죠. 예, 그 당시 일과표 한번 볼까요? 가장 힘들었을 때의 일과표입니다. 자, 새벽 6시에 출근합니다. 저 출근은요, 사실 말이 출근이지 지금은 없지만 그 당시엔 캡슐텔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동굴처럼 들어가서 자는 데가 있어요. 잠만 자고 샤워만 하고 나오는데 5,000원. 거기서 그냥 잤어요. NBA 농구 중계하고 끝나면 한 10시 정도 돼요. 점심 간단히 먹고 그 다음에 2시부터 아주 다양한 스포츠 경기를 중계합니다. 뭐 여러 가지 있죠. 테니스, 핸드볼, 당구, 예? 아주 각양각색의 배드민턴 뭐 많습니다. 그 아주 다양한 중계를 아주 가볍게 그냥 한번 소화해줘요. 저런 삶이
1년 넘게 지속이 됐습니다. 돈은 없고 저 정도로 일하면 돈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은 최저생계비. 정말 우울합니다. 진짜 우울해요. 더 우울한 얘기 해드릴까요? 직원들 40명이 우리가 이대로 손 놓고 망하는 걸 볼 순 없다. 광화문으로 나가자. 저희 회사 살려주세요. 전단지를 써서 광화문 사거리에 중계차를 댑니다. 그리고 40명이 전단지를 들고 지나가는 분들한테 저희 회사 좀 이거 좀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대한민국 유일한 스포츠 TV입니다. 스포츠 TV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려주십시오. 그때 저희 누나가 신문사 기자였는데요. 회사가 광화문에 있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홍주야 나 여기서 뭐해? 아니 그냥 사람들이랑 같이 나왔어. 누나는 모르겠습니까? 너는 대충 압니다. 이따 집에 가서 보자. 더 이상 이거 못 돌리겠더라고요. 제 인생이 내가 왜 이 일을 시작해가지고 왜 아나운서라는 거에 꽂혀가지고 왜 이 짓을 하고 있을까? 그냥 평범하게 직장생활 하지. 직장 잡기 물론 쉬운 건 아니지만 내가 TV 안 나오고 그냥 사무일 보는 거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갈 데가 없었습니다. 예. 여러분 한 군데로 방향을 정해서 이미 시작하시면 다른 길로 방향을 트는 게 너무 힘들어요. 어찌 됐든 처음에 방향을 잡은 쪽에서 결단을 내야 성공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확인이 되고 미련이 안 남습니다. 꿈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꼭 하고 싶었던 일이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해도 그 꿈이 계속 생각이 납니다. 그 꿈을 꼭 이루고 싶어서 못 견뎌합니다. 그래서 저는 트레이닝이라고 생각하고 견뎌보자. 막 오기도 생기고 좋아, 씨, 좋아, 한번 해봐. 해봐, 어디까지 가나 한번 보자. 여기가 바닥이겠지. 바닥 찍었어 이미. 어우, 창피해. 근데 마침 그때부터 KBS와 MBC가 시험 일자가 겹치지 않았습니다. 두 회사 모두 최종 면접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MBC 먼저 최종 면접 시험을 봤고요. 세 명 중에 한 명을 뽑았는데 성대모사가 결정적인 계기가 되면서 우리 사장님의 사랑을 받기 시작했고 거기서 합격을 합니다. 아웃라이어라는 책을 보면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나옵니다. 뭔가 성공하기 위해서 그 위치에 오른 사람들은 1만 시간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 1만 시간은 쏟아부어야 거기서 결실을 맺는다. 성공한다. 저는 몰라요. 1만 시간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우울한 20대를 겪으면서 원하지 않았는데 자체적으로 트레이닝을 1만 시간 정도는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생활은 비참하고 힘들었지만 아나운서 생활에 굉장히 밑거름이 될 만한 소중한 경험들을 그때 다 했습니다. 나도 취업하려면 5년 걸릴까? 더 빨리 되는 사람도 있고 더 늦게 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걸 힘들다 생각하지 마시고 1만 시간을 채워가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하십시오. 뒤늦게 제가 아나운서가 되고 나서 아 이런 걸 했었으면 내가 훨씬 더 빨리 아나운서가 돼서 꿈을 이뤘을 텐데. 첫 번째, 현업에서 일하는 아나운서를 한번 만나볼 걸. 그들은 어떻게 해서 아나운서가 됐는지 한번 들어볼 걸. 현실적으로 가장 빨리 꿈과 만날 수 있는 제일 빠른 기회입니다. 그래서 그를 만났을 때 정말 괜찮아, 아나운서가 너무 멋져, 이러면 자극이 돼서 막 달려갑니다. 예, 더 달려가겠죠. 그리고 만났는데 별거 아니야. 이건 뭐?
아나운서가 뭐 저래? 저 뭐 아나운서라는 일이 뭐 아주 시답지 않은 일을 하네? 이러면 포기할 수 있습니다. 빨리 만나보십시오. 자기가 원하는 분야를 이룬 롤모델을 꼭 한번 만나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으로부터 분명히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 모교에서 방송화법을 갖고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물론 그 방송화법을 들으러 오는 친구들은 전부 아나운서가 꿈이었겠죠, 그죠? 그러나 영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모질게 너 아나운서 하지 마. 넌 백날에도 아나운서 안 돼. 아나운서로 시험 보면 100번을 봐도 다 떨어져. 그 친구에게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죠? 저는 그러나 얘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CJENM의 프로듀서로 입사를 했습니다. 김정훈 씨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TVN 제작본부 연예정보국 와이드 연예뉴스 팀의 프로듀서로 일하고 있는 김정훈이라고 합니다. 아나운서가 제가 되게 어렵다고 얘기했을 때 기분 나쁘지 않았습니까? 때가 2007년도라서 저도 제대하고 막 이게 엄청난 자신감에 이렇게 차있을 무릎에 수업을 딱 들었는데 되게 모질게 딱 해주셔가지고 처음엔 조금 가슴이 아팠죠. 방향을 바꿨는데 핀드라는 직업은 만족하세요? 예, 만족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 20대 청춘 여러분들한테 뭐 해주시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이런 꿈을 가지고 이렇게 늘 생활하다 보면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교수님 같이 어떤 정말 인생에 어떤 은사님도 뵙게 되고 엔딩에서 정말 어떤 엑스트라가 아닌 어떤 주인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91학번이 제일 비참한 학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의 환경도 그렇게 썩 좋아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누적돼서 왔던 이 안 좋은 취업 환경이 지금은 정말 어마어마한 산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너무 부담스럽게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요. 500대 1, 저 처음에 800대 1. 보통 입사하면 다 그 정도 입사시험 경쟁률이잖아요. 예, 그 정도 아니면 경쟁률 아니잖아요. 그냥. 제가 진행하는 슈퍼스타 K 시즌 3 경쟁률 예, 197만 대 1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경쟁률입니다. 그 사람들은 한 명 뽑는다는 거 모르고 지원했겠습니까? 바보입니까? 197만 명 중에 내가 1등이 될 거라는 생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저는 취업도 오디션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디션을 보고 그중에서 정말 노래 잘하는 스타의 기질이 보이는 사람이 한 명 뽑히는데 취업도 똑같습니다. 윤종신 씨하고 제가 맥주 한잔 하다가 형, 어떤 기준으로 뽑는 거예요? 나는 이상하게 매력이 있는 친구들이 있더라. 쉽게 들었어요, 저는. 매력이 없다. 그 매력이 없는 거예요. 매력적으로 안 들려요. 강한 매력이 있는. 매력적인 톤을. 그래서 되게 많이 고집해, 나는. 걔 뽑자고. 그럼 승철 형이 옆에서 아, 왜 걔를 뽑으려고 그래? 형, 난 쟤 매력이 있어. 쟤 뽑고 싶어. 임원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여러분의 매력을 발견하신 분은 그분은 고집합니다. 저 사람 뽑읍시다. 내가 책임질게. 나 쟤 진짜 난 쟤한테 뭔가를 발견했어. 그냥 딱 보고 말 몇 마디 안 했는데 뽑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워낙에 그런 게 없었어. 나 완전히 그냥 조용히 있었던 애야. 저도 그랬어요. 제 친구들 제가 아나운서 됐다는 거 기절초풍했습니다. 김성주가? 아나운서래? 저는 정말 조용한 친구였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나는 밝은 이미지, 밝은 에너지, 밝은 바이러스 사람들한테 전파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내가 밝아야 돼. 그래, 웃자. 조금 더 힘내자. 자꾸만 사람들에게 내가 좋은 기운을 주자. 하루 이틀 갖고 되는 게 아니고요. 오랜 시간 동안에 자기 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가장 자신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십시오. 그게 매력일 수 있고 그게 합격 성공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그걸 가지고 계시고요. 그 표현법이나 그 자신감이 부족해서 아직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